자, 그러면 2부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젠장한.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더라? 여러분들은 이제 스파이예요. 다른 유튜브에서 찾아가지고 저에게 정보를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제 스파이예요. 여기 봐야지. 역시 그 게르트나 전이랑 관계가 있는 곳이겠지? 우리 말고 다른 손님들은 어디로 간 걸까? 자, 갑니다! 아, 뭐? 아, 잠깐, 뭐야, 저거? 아, 쉬어, 쉬어, 도망가. 뭐야. 제발, 용기를 내서, 결별. 뭔가 꺼림칙한 그림이네. 깜짝아. 불빛이? 잠깐,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라이터가 있었어. 까먹고 있었네. 뭐야. 손님들에게 당부드립니다. 본관에서는 화기를 엄금합니다. 성냥 라이터 등을 소지하셨다면 이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은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에 하나 건물 내에서 그것들을 사용하는 걸 스태프가 발견할 경우. 뭐야 이거? 뭐니 빨간 건 크레용? 여기가 여긴 것 같은. 뭐야 깜짝아. 누구야? 잠깐 괜찮아? 이거 새로운 인물이 있어요? 있지 너. 혹시 미술관에 있던 사람이니? 나는 게리야. 그리고 이 아이는 이브라고 해. 우리도 미술관에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이 영문 모를 장소에서 헤매게 돼서 지금 둘이서 어떻게든 출구를 찾고 있는 중이거든. 혹시 너도 그런 거 아니니? 나도 누가 없는지 찾고 있었어.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 아, 역시. 있지. 괜찮다면 우리랑 함께 가지 않을래? 아, 이름이 어떻게 되니? 메리. 메리구나. 잘 부탁해, 메리. 응? 토끼? 붉은색의 눈. 정말, 이 크림도 그렇고, 방도 그렇고, 왜 이리 꺼림칙한 한 거야? 그런가? 귀엽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게 어디 봐서 귀엽다는 거야? 빨리 여기 조사하고 나가자. 이 방은 왠지 누가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이지 진정이 안 돼. 마음 붕괴. 정신이 일정 수준 피폐해지면 조만간 환각이 보이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부서지고 말겠지. 그리고 번거로운 것은 자신이 부서져 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없다. 깜짝아. 뭐야? 그림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 뭐야? 이 소리? 가까워지고 있는데? 바닥에서 뭔가 튀어나왔어. 뭐야. 뭔가 위험해 보여. 모두 그림으로부터 떨어져. 이봐, 위험해. 그건 그렇고, 이거 방해가 돼서 그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데. 부순다거나 하기에도 힘들 것 같고. 있지, 이브. 아까 있던 방에서 열쇠를 주었지. 그 열쇠로 저기 있는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쩌면 저 방에 이걸 부술 수 있는 도구가 있을지도 몰라. 저기, 보고 와도 괜찮지? 하지만 둘이서 괜찮을까? 괜찮아. 그렇지, 이브? 거리를 두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나? 뭐? 왜? 금방 보고 오면 괜찮다니까. 확실히 그 말대로네. 나도 행동하는 건 별로 내키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겠니? 아무것도 없으면 바로 돌아와야 한다. 오케이, 보라색 열쇠. 아, 뭐야 저것도. 게리야, 돌아와줘. 아, 이거 좀 부숴줘라 제발. 여러 그림 도구들이 있다. 상자 안에 팔레트 나이프가 들어가고 있다. 그래도 일단 가져가 볼까? 아, 잠깐만. 근데 메리야, 네가 챙기는 것보단 내가 챙기는 게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별로 도움될 만한 게 없네. 일단 게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까? 뭐야? 나는 못 지나간다. 안 돼! 문을 막았어! 아까는 벽 쪽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 석상이 저기 있는 거야? 지우자 이브! 하나, 둘! 네가 없어. 가는 수 없지. 이쪽으로 가자, 이브. 어른이 없는 즐거운 세계로? 이브, 네가 즐거웠으면 하니까. 게리는 뭐 하고 있을까? 두고 온 것처럼 됐는데. 뭐야? 아, 게리 시점으로 다시 왔다. 이브, 메리! 들으면 대답해! 안 되겠네. 아, 역시 둘만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저 방에 다시 한번 조사해볼까? 뭐야? 아니, 뭐야? 아니, 잠깐만.
아, 잠깐. 나 꺼내줘. 나 꺼내줘. 아. 어떡하지? 아, 해야해. 이 캬 같은 거. 어? 어라? 이 책장. 통로가 있어. 어머, 움직이네? 왜 약간 눈치를 못 챘을까? 뭐 됐어, 여기서 나갈 수 있겠네. 이게 뭐지? 이게 시점을 변하는 거네. 이렇게 있잖아, 이브. 뭐 좀 묻어봐도 돼? 응? 뭐야? 개디는 이브의 아빠야? 아니야. 그럼 아빠는 따로 계신 거구나. 이브네 엄마는 상냥하셔? 좋겠다. 빨리 아빠랑 엄마를 만나고 싶지? 나도 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어. 저기 이브 있잖아. 혹시 이 세계에서 나갈 수 있는 게 두 사람뿐이라면 어떻게 할 거야? 왜 그런 걸 묻는 거지? 그냥 궁금해서. 혹시 그런 상황에 처하면 이브는 어떻게 할까 싶어서. 그냥 좀 궁금했을 뿐이야. 이제 됐지? 빨리 가자. 기분 나. 뭐야? 야, 이거. 방금 눈 도와갔어. 눈 도와갔다고 방금. 이러면. 뭐야, 여긴 3개 없네? 열쇠! 캔버스에 무지개가 그려져 있다. 게리한테도? 잠깐, 그러면, 여기 통로가 있구나. 7가지 색채, 물감, 구슬 모아다. 그러면 길이 열지어다. 낚싯바늘. 우산을 꺼! 우산이 그림 속으로 빠져들어가 보였네? 있지, 이브. 이거 봐. 뭔가 낚였어. 우산. 낚시꾼이 놓아둔 우산이 있다. 놓치는, 우산 없는 여인. 우산을 잃어버린 여인. 맞네. 이거 건네주자. 맞네요. 이제 이거 할 수 있나? 거북이가 움직여. 받침대가 되어주려는 듯하다. 아하, 이제 이 그림을 닿으면 되겠네요. 회전. 어라? 이 그림 돌아가는데? 돌려보자. 한 번 더. 오케이, 여면 되겠지. 호! 꺼림칙한 인형이 있다. 있잖아, 보물찾기 하는 거야? 나도 같이 놀고 싶어. 보물찾기? 여기도 다시 한번 올 수 있지 않을까? 분명 아까는 바닥에 다들 꽂으니까 도망갔지. 풀피를 채운 다음에. 야! 오케이. 됐다. 뭔가 됐다. 우! 좋아. 이걸로 서고에 있는 가시도 쏙 들어갔겠지. 오케이. 분홍 물감 구슬 얻었다. 게르체나가 그린 그림이 알파벳 순으로 실려 있다. 좋은 정보가 실려 있지 않을까? M. 메리. 땡땡땡년. 게르체나의 손을 거친 생애 마지막 첩. 메리? 걔 아니에요? 걔? 그 여자애? 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메리면?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이 서 있는 소녀지만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다? 오 마이 워드. 어째서? 아니, 그러니까 이건 메리? 실존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된 거라고? 그럼 지금 이브랑 같이 있는 건 설마! 알아보였다. 와, 나 소름 돋아. 아니, 잠깐. 아니, 이게 뭐. 아니. 아니, 잠깐만.